신우, 엄마랑 집에 가니까 좋지? 엄마! 어, 은창아. 은창아, 집에 있어. 엄마, 오늘 신우 학교 간 거 나야. 내가 가야 돼. 신우 괴롭혔었던 애라며. 신우 봐줄 거야. 응?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신우는 잊었어? 신우 혼자 내버려 뒀었잖아. 7년이나. 알아.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절대 안 돼. 고아원에서 엄마 형도 모르고 살던 신우,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는데 3년이나 걸렸어. 신우 웅크리고 있을 때마다 내가 저랬을 수도 있었는데 미안해, 미치는 것 같아. 나도 미안해. 엄마도 미안하다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신우 너하고 다르더라. 은창아, 너 없었으면 엄마 벌써 아빠 따라갔어. 제발, 제발 그냥 있어. 엄마, 그냥 좀 다친 거야. 사과하면 쉽게 끝낼 수도 있다고. 우리 신우한테 그러지 말자. 은창아, 신우는 봐줄 거라니까. 그래도 자수할래? 아님 나 다시 신우 얼굴 못 봐. 그럼 나 내 얼굴도 항상 떳떳하게 못 봐. 창아, 그냥 좀 넘어졌어. 신우는 그 자식 왜 안 와? 형 안 보고 싶대? 신우가 어떻게 네 얼굴을 봐?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아니, 내 잘못이라니까 엄마는 자꾸. 엄마, 나 영상 못 봤겠지? 아니야, 엄마가 빌게. 걱정 마, 은창아. 아,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 신우랑 우리 셋이.
괜찮아. 괜찮아, 은창아. 울지 마. 내 동생 살아있어야 돼. 잘하면 소리는 구급차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셨다고. 오늘 거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채마다 잘 잡아주십시오. 잡았습니다. 역시 형만은 아고 없다니까. 은창아, 우리 은창이 어디 있니? 네가 참 착한 애라고 하더라. 엄마, 네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너만 생각하고 살았어. 늘 그러셨듯이. 난 엄마 옆에 있는 게 죄 같았어. 근데 네가 고작 이런 인간이면 안 되지. 왜 여기 있어? 여기서 뭐 했어? 봤어? 마야 그만! 너 그 단어 그만! 그거 입에 돌리면 안 돼. 네가 다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도 뭐? 차라리 네 손으로 날 죽이더라도 그 말양반은 네 손으로 그 인간한테 넘겨주는 일 따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동장! 죄마다 내가 경찰서 갈 뻔한 거 구해준 겁니다. 고맙죠? 물건 좋은 거 구하셨네. 신우야, 나야, 형, 그거 내려. 괜찮네. 그래, 너 죽을 자격도 없어. 뭐? 죽어서 엄마한테 갈 자격도 없다고. 신우야, 네가 지금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알겠는데 그거 다 너 구하려고. 날 구해? 그 핑계로 사람을 죽이더니 또 그 핑계로 마약을 넘겨? 핑계로 사람을 죽이다니. 신우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그날 네 학교에 네 교복 입고 왜 갔었는데? 나 때문이라고. 뭐가? 나 혼자서도 잘 버텨왔어. 기억 안 나? 나 혼자 너 없이 엄마 없이 고아원에서도 잘 버텼다고. 근데 기다릴 땐 나타나지도 않더니 뭘 난리에 해. 잘난 척이나 하려고 갔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잘난 척. 그래, 잘난 척 하다가 내 인생 잃었어.
그날 그 아이만 죽은 줄 알아? 나도 죽었어. 그래! 넌 다 죽여! 네 애인도 나까지도! 그게 무슨 말이야? 기억 안 나? 소리! 사고는 차에서 네가 내리는 거 봤어. 소리 차에 나도 타고 있었고. 너 나까지도 죽이려고 했다고. 야 도신우, 너 무슨 헛소리를 해? 내가 왜? 넌 살인자니까! 너 원래 그런 놈이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 내가 바닥으로 보여? 나 내 사람 잃는 거 싫어. 무서워. 다시 감방 가기 싫어서 죽기 살기로 살았어. 다시 갔다 오면 너까지 잃을까 봐. 너도 내가 아는 신우가 아니네. 네가 아는 도신우. 죽은 지 오래야. 그때 그 도신우 죽인 사람도 너야. 도은창. 신우 너 고아원에서 엄마가 데려온다고 했을 때 말릴 걸 그랬다. 나도 우리 집에서 한 번도 행복해 본 적 없어. 차라리 혼자인 게 나았어. 그럼 다시 나가지 그랬어! 엄마하고 나 너 없이 거기서! 쌍둥이는 지문 빼고 다 똑같은 거라며. 이제 다 똑같다. 옆에. 어? 신우 오빠. 신우야. 아니 제발 좀 신우 살려주세요 제발.
아까 전화는 왔었는데요. 진짜 광영 수산으로 가셨나? 광영? 최인선이 잡고 증거까지 잡았는데 거길 왜? 그러니까요. 근데 팀장님, 왜 휴대폰이 아니라 회사 전화로 거셨을까요? 이번에는 끊지 마세요. 이 말이 좀 걸리긴 하네. 이번엔? 언제 도과장님 전화 쌩 깠어? 아니 아까 낮에 어떤 놈이 지가 도과장이라고 장난 전화를 했는데 이게 은근히 찝찝하네. 냄새가 나네. 과장님. 아이 광영 수산에는 왜 혼자서 그래? 아! 얼굴이 왜 그래요? 왜 안 왔습니까? 내가 오라고 한 말 못 들었어요? 상사가 한 말을 뭘로 듣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근데 저희가 좀 바빴어요 조사 때문에. 최인선이는요? 누구요? 물건은. 그런 과장님은 왜 빈손이세요? 저랑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저 지금 출근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일하신 겁니까? 네? 상사 얼굴도 못 알아봅니까? 다들 징계받고 싶어요? 형사과장이 올해 자리를 비우면 찾아야지! 가짜하고 놀아납니까? 수배 내려요. 도과장님 친형입니다. 도은창이 경찰입니까? 그래서 시키는 대로 물건 넘겨주고 최인선이도 넘겨줬어요? 그건 아니지만 경찰 4층의 용의자 은닐,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다 위법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팀장님 저 보세요. 네, 도신호 과장님. 보고 있습니다. 제 얼굴 똑바로 봐주세요. 앞으로 다신 쓸데없는 사람한테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쌍둥이라고 말해주셨음 이런 일도 없었죠. 형사가 하는 변면치고 궁색하네요. 나가봐요. 수배 내려. 형은 살인 전과도 있던데요? 더 망신 쌓이구만. 그런 놈한테 명령을 받았어? 물건이랑 최인선은 놓쳤어도 실적 올리게 해줬잖아요. 오늘 잡은 놈들 다 뽕을 맞았던데요? 그러니까. 다들 입조심만 시켜. 밖에 알려주면 경찰서 발칵 뒤집어져.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마다 좀만 더 고생하세요. 성민이 많이 컸네. 글라마 좀 봐. 멀었는데. 눈이 심심할까 봐 친구도 불러놨지. 도신우 과장님. 지금 찾고 있습니다. 경찰입니다. 그것도 형사과장! 다시 경찰서로 들어가면. 오, 경찰을 납치했어? 아, 내가 그건 안 가르쳐줬니?
짭새는 손을 잡아줘야지. 묶어두는 게 아니라. 우리 성민이 이제 날개 좀 펴고 사는 거 했는데 세정원에서 콩밥 좀 먹어야겠다. 사형은 안 시키겠지? 우리 쟤마다 사형당하고 싶은가 보네. 나 더 건드리면 너 경찰에 잡히기 전에 내 애들한테 당해. 걱정 마세요. 얘들은 쟤마담 다른 새끼가 죽인 걸로 알 거니까. 병원 안 가도 돼? 신호 과장님. 너 은창. 은창아. 여보세요. 제자리로 돌아갔나? 두신호 도착. 내가 안 기다렸으면 어쩔 뻔했냐? 길에 동상 서 있는 줄 알았다. 일단 마셔. 손 다 얼었네. 은창아. 도은창. 통일아. 소리에 죽었다? 뭐래냐. 소리가 왜 죽어. 너 죽을래 임마? 장난을 쳐도. 너희 사장이 죽인 건데 내 동생 신우가 나보고 죽였대. 네 동생 신호? 네가 구해줬다며. 아니 나는 당연히 넌 줄 알고 구한 거지. 난 줄 알고 뭐하러 구해줘. 뭐하러. 은창아. 이제 그러니까 소리 아니지 은창아. 나 이제 누구 보고 살아야 되냐? 나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봐. 아니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은창아. 정말 괜찮아? 오늘은 쉬어. 어제 그렇게 힘들어했잖아. 맛있겠다. 먹자. 미역국이네. 자기 형이 안 먹고 갔어. 자기 생일이어서 그랬나 봐. 난 자기 형인 줄도 모르고. 많이 다를 줄 알았는데 닮았더라. 안나, 그만하자. 자기처럼 외로워 보였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 회사 가야겠다. 다시 만나. 자기 지켜주고 싶어 했어. 아파하더라. 아파? 아픈 게 뭔데? 외로워 보인다고? 그런 건 버려진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아빠 신우야. 자기 형이잖아. 안나야. 너 쓰레기 버릴 때 아프니? 신우야. 그만하자. 나 너랑 같이 있을 때만큼은 다 잊고 싶어. 그 말 결국 한 번도 형을 못 잊었단 거야. 너만 모르고 있어 그거. 네가 틀렸어. 도은창이는 영장 신청했고요. 곧 지명수배 떨어질 겁니다. 근데 고성민이는요? 이놈이 제일 미친놈인데 가만히 두실 거예요? 와, 경찰을 이게... 당장 잡죠? 출동할... 자수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뭐 얼른 들리라. 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광영수상 고성민이, 너 여기가 어디라고? 박 경사님. 아, 도신호 과장님 아닙니까? 새해도 맞이하고 해서 떡 좀 돌리러 왔습니다. 제가 인사를 안 드리니까 자꾸 형사님들께서 저한테 그 인사하러 오셔가지고. 아, 뭐 하십니까? 떡 좀 드세요. 예. 그 좀 음료수도 좀 드리고. 이건 내 말 아닙니다. 같은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의 예의지. 예. 못 맥힐까봐. 한입 드시지. 방앗간에서 갓 뽑아서 뜨끈뜨끈한데. 자수하러 왔어? 저같이 선량한 사람이 자수라뇨. 제가 죄졌어요. 증인, 증거. 제목이 뭔데요? 자수! 하지마. 형량 줄어들면 안 되지. 긴급 체포할게. 물건 잘 가지고 있지? 최인선은 죽여버리면 살인죄 추가인데. 제가 바다 구경까지 시켜드렸는데 별로셨나 보네. 긴급 체포하면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받으셔야 된다면서요. 근데 뭐가 나오겠나? 어제 도은창한테 받은 물건 그거 잘 가지고 있어. 그 정도 양이면 평생 감옥에 썩을 텐데 괜히 지금 쳐들어갔다가 다시 하수구에라도 처박으면 아깝잖아. 그렇죠. 근데 그 귀한 물건 우리 도과장님이 보실 일이 있겠나? 두고 보면 알겠지. 앞으로 교도소 들어가면 평생 거기서 썩을 테니까 준비는 해두고. 나가봐. 아직 덜 아프셨네. 저도 다음엔 황천길 투어 준비해 놓을게요. 같이 가든지. 아유, 사양합니다. 뭐가 이리 부실하노?
안에서라도 당당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은장이 숲에 떨어졌어? 네, 진행. 아이 팀장님 이제 출근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고 사장님? 떡 사왔대요. 새해 인사하겠다고. 떡 좀 사왔습니다. 아이 어제는 많이 놀랬습니다. 우리 업장까지 찾아오시고. 근데 조금 전에 뭐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굴 수배를 열었다고요? 나란 일입니다. 고 사장님 안 계셔? 아니요 계세요. 도은창이 진짜 경찰에 수배됐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형은 자기 동생 위에 무릎까지 꿇었는데 동생은 형을 잡는다. 도은창이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예. 나무님께 잘 마무리하십시오. 도과장님. 부사장, 왜 그냥 보내줬습니까? 제가 경찰을 납치 폭행한 놈, 왜 그냥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왜? 아, 왜? 이죠? 어제 도은창에 넘겨준 최인선, 분명 목적이 있어서 빼돌린 겁니다. 물건까지 받았으니까 곧 거래 있습니다. 큰 건을 노린다. 그렇죠. 지금 당장 잠복 들어갑니다. 이번 거래 현장 놓치면 가만 안 있습니다. 다들 옷벗을 각오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건에 임하세요. 네. 그리고 도은창 그 자식도 당장 잡아오세요. 도은창 소재 확인됐습니까? 심부름센터는요? 가보셨어요? 찾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 그 여자의 시신을 걷어간 사람이 있다던데 도은창이 아니겠습니까? 소리 시신이요? 왜 왔냐? 소리 소원이었어. 같은 얼굴 나란히 보는 거. 우리 소리 왜 같이 있었어? 고 사장 스케줄 알아봐줄 사람이 필요했어. 뭐? 룸사롱 근처에 갔더니 넌 줄 알고 오더라. 너라곤 속이지 않았어. 신우 너 위험한 거 알고 있었지? 그것 때문에 소리 죽었어. 알아. 왜 나한테 안 왔어?
내가 도와주면 됐었잖아. 나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다 들었을 거 아니야.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으니까 됐다. 신우야, 내 소원은 뭐였는 줄 알아? 너랑 같이 엄마 제사 지내는 거. 근데 이제 나도 싫다. 우리 마지막 가자. 나 떠날 거야. 아니, 한 번은 보게 될 거야. 너 숲에 내렸어. 가라. 그럼 지금 잡아. 왜 그냥 가? 소린, 미안하다. 고성민이 도훈창통에 빼돌린 최인선이 중국하고 일본 오가며 마약 거래하는 중간 거래상인데요. 최인선을 치고 국제 판매책이 되겠다. 최인선 수하들한테서 일본 쪽 거래선 이름 알아냈습니다. 입국자 명단 확인해서 애들 붙여뒀고요. 하이, 소래자 아시타노 요로 오아이시마쇼. 물건 생선 경매장으로 가져가면 돼. 일본에 보내야죠. 만나게만 하면 됩니까? 자기가 나한테 보고 배운 게 있잖아. 생선, 상선, 컨테이너 예약 잡아놨어. 물건 확인시켜준 다음에 포장 작업 들어가면 돼. 고맙습니다. 누님 많이 배웠습니다. 현장에 나 없으면 힘들걸? 연락처 잘 받아놓을게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호텔 잠복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야쿠자들 놓쳤답니다. 며칠 안에 거래 있을 겁니다. 고성민이 지금 어딨죠? 아직 룸사롱에 있습니다. 팀장님, 잠복해 있는 형사들한테 고성민 가는 곳마다 긴급 수색하라고 지시하세요. 거래 때 잡으시겠다면서요? 물건, 룸사롱이 없습니다. 고성민 움직이는 동선 놓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이 들고 가게 해야죠. 예? 누굴... 또 형사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아, 오늘같이 중요한 날 귀찮게 하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저 잠시 수색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파이소. 그 좋은 날 오탐을 했겠다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별거 없는데? 신호과장, 내 발을 묶어두시겠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별거 아니다. 우리 은창이가 일을 잘하더라고. 아, 저 은창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동일아,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 우리 쏘리쏘리 얘기 들었지? 예. 아, 사장님. 여보세요? 네, 저 도은창인데요. 도은창이? 네, 저 도은창입니다. 내 번호는 어떻게 아셨을까? 3824 광명수산에서 만두 시키셨잖아요.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랬지? 고사장님, 저 수배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 미안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 일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물건 배달하다 그렇게 됐으니까 도와주셔야죠.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근데 내 그 물건 어디 좀 맡겨뒀는데 찾아다 주면 고맙고. 내가 요즘 경찰들이 절절 따라다녀가지고. 저도 수배됐다니까요, 고사장님. 그 얼굴 아무리 수배돼도 결국엔 경찰 얼굴이잖아. 예, 그렇죠. 잘 부탁합니다, 도원창이. 우리 다시 손잡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네, 그럼 오후 8시에 경매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이 순순히 믿어요? 다들 믿으셨잖아요. 도은창이 도시누라고.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불안하세요? 잘 못할까 봐. 네, 솔직히 불안합니다. 아무리 얼굴이 같아도 아예 쌍둥이인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또 모를까. 이미 두신호 과장님 알고 도훈창이 하고도 아는 놈인데. 처음 아닙니다. 도훈창 노릇하는 거. 제가 누굽니까? 도신호 형사과장님이요. 다시는 착각들 하지 마세요. 네. 도훈창 찾는 거 게을리 하지 마세요. 고 사장이 먼저 도훈창 잡는 순간 이 계획 끝이니까요.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고 사장님이 맡기신 악기 찾으러 왔는데요. 잠시만요. 조심히 보관하십시오. 비싼 악기입니다. 예. 벌써요? 하하하. 빠르네요, 도훈창이. 도훈창이 왔나? 아, 예, 고사님 여기 물건 가져왔습니다. 이거 맞죠? 우리 도훈창이 심부름 많이 하더니 척척이네. 뭐하노? 그 손님 올 텐데 안 비키고. 네. 아니다. 같이 기다리지 뭐. 우리 은창이 형 돈 좀 챙겨줘야지. 도망다니는데 여비 안 필요하나? 필요하죠. 그렇겠지. 속 많이 상할 기다. 아니 뭐 가족이랑 이 별기가. 집에 약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 전 모르는데 그렇대요? 아니 말고 둘이 진짜 안 좋긴 안 좋은 모양이네. 그렇죠.
8시라고 했지.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느라 수고도 많으셨죠? 가오미실이죠, 네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최 여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네. 수고가. 그건 말도 안 통하는 것 같은데. 빨리 물건이나 봅시다. 계약금 가져왔습니까? 어이, 옷가네 오다세. 헐. 스페셜이죠. 어이, 끝까지. 박 형사님. 내가 누군지 알겠어? 도은창이. 도신우. 너 따라해봤어. 자리 바꿔치기. 조금만 있다가요. 너무 쉽게 잡혔네요. 쉽게 잡은 거 아닙니다. 잡히는 순간이 짧을 뿐이죠. 정말 오래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허탈하십니까? 시원할 줄 알았는데. 전 좀 이따 갈게요. 그렇게 하세요.
보이지 않는다. 나갔다. 신우 자식,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적여놨냐? 엄마가 웃는다. 엄마가 웃는다. 형이 떠난 후로 처음이다. 형이 떠난 후로 처음이다. 음료수 병에 든 약 때문이었다. 나는 마약보다 못한 놈인가 보다. 은창아, 엄마가 또 형을 부른다. 형의 교복을 입었다. 엄마가 형인 줄 알고 웃는다. 다행이다, 형이랑 얼굴이라도 같아서. 엄마가 드디어 마약을 끊었다. 생명도. 생명도 끊어졌다. 엄마를 죽인 건 마약인데. 마약. 진우야, 아니잖아. 마약 테스트 해보셨어요? 마약 검사요? 지금 감정 막힐 겁니다. 빨리 테스트 해보세요. 이거! 이거 마약 아닙니다. 박형사, 마약 테스트 해봐. 네? 네. 떡 남은 거 없나? 배고파. 제가 지금 갈 테니까 고성민,
일단 붙잡아 주세요. 무슨 경찰들이 마약하고 밀가루도 구분을 못 하십니까? 이거 풀어주세요. 아, 비싼 시계 기스 다 난다. 물건 어디 있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팀장님. 뭐야? 통일아, 나 은창인데. 어, 은창아. 나 자수하려고. 되게 다른 사람한테 붙잡히기 싫고 신우 좀 불러줄래? 깜빵 들어가기 전에 물어볼 것도 있고 미안한 것도 있고. 나 전화 못 하겠어, 신우한테. 야, 너 고사장 심부름 간 거 아니었어? 심부름? 고사장이 너 경매장으로 불렀잖아, 통화했잖아. 내가 왜 그 인간이랑 통화를 해?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무슨 짓을 했는데? 신우가 왜 나한테 그랬는데? 야, 분명히 은창이 이랬어. 내가 옆에서 들었다고. 나 아니야. 이번엔 아니야. 가도 됩니까?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배고파라. 그래. 도장님. 전화 또 안 받으시는데요? 이거 고사장이 다 알고 장난친 거라면 경매장. 거기 누구 남았어? 도과장님 말고 수행 차량 있지? 도과장님 혼자. 당장 출동해! 아이 쟤네 진짜. 신우 과장님, 어째 진혁을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 자, 이제 우리는 진짜 거래하러 갈까요? 다들 정신이 없는 사이에. 가자!